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오늘 시장을 정리하셨을지 두 번째 키워드 내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메모리칩 수출 회복세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오늘 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업종이나 섹터 많은데 그중에서도 역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반도체 봐야 한다. 반도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메모리 쪽에서도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더 잘 골라봐야겠는데요. 자, 박정식 대표님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고 계세요? 네, 일단은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붐으로 이 반도체 관련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오늘 그 반도체 상승력이 또 한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자, 그 이유가 일단 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수출 회복세가 그 근거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DRAM 수출이 2월까지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현재 유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한국 메모리 칩 수출 회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또 마이크론 메모리 부분 실적 성장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기대에 더욱더 힘을 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월 DRAM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또 전월 대비 12% 증가한 24억 달러를 현재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드에 따르면 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조금 하향 추세에 놓여져 있었는데 2월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 전분기 대비 23에서 28% 정도 올랐고 2분기에는 13에서 18% 정도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시까지 시장이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봐도 1월에 8.2% 감소했던 반도체 생산량이 지난달 2월 달에는 4.8%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65.3% 급증을 하였고 반도체 재고도 전월 대비 3.1% 줄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 봐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네. 네, 그동안 좀 많이 시세가 좀 부진하게 흘러갔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한 9%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고 주요 거래처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거래처로 뽑힙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쪽 시황에 따라서 이 실적이 좀 좌지우지 되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메모리 시황이 증가 긍정적으로 나올수록 앞으로 주가의 상승력과 수급도 강력하게 몰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메모리 사업 부분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르게 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 기존보다 두 배 큰 가로와 세로 각각 이 100mm 대면적 이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의 개발에 성공을 하였기 때문에 층수가 20층 이상인 고사양 제품으로서 앞으로 이 고성능 중앙 처리 장치 CPU 또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패키징 하는데 적합하다 판단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중앙 처리 장치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한 대략 25,900원 정도 자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이전 2024년 1월 고점인 한 3만 원 정도 부근까지는 빠르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면 저번에 상승력이 나오면서 고점을 다졌던 3만 9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네.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지금도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오늘 뭐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한번 담아보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한번 레벨업이 됐는데 조금 아직은 출발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 많이 시세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좀 가져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볼까요? 그런 종목 맞나요?
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네네. 드렸던 K엔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까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시세가 조정을 거쳤지만 오늘 다시금 한 7%대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세가 아직까지는 좀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 국면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KNS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시황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다양한 이 미세 공정의 필수인 클린룸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 네. 최근에는 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이 배터리 쪽에 이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인데 최근 수주 내역을 좀 보면 세종공업의 배터리팩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또 SK온의 국내 서산공장 드라이룸 수주를 쭉 진행을 했고요. 미국 조지아주 건설 중인 현대차와 SK온의 이 JV의 이 드라이룸 일괄 납품 대규모 공사를 수주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주 잔액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서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 연초보다 후반에 더욱더 주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7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 19,2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하셔갖고 이대로 네. 중기적으로 끌고 가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25,000원 정도 자리 한번 바라보시고요. 이대로 시세가 크게 나온다면 3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NSOL까지 클린룸 전문 장비 업체를 하나 또 소개해 주셨는데 가격이 아직도 많이 시세가 분출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지켜보면서 타이밍 잘 잡아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메모리 칩 수출 회복세라는 이 반도체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 이건희 대표께도 알려드렸어요.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시는지 이건희 대표님은 그래도 늘 시세 분출하고 흐름 좋은 거 잘 보시잖아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원익 IPS 갖고 왔고요. 원익 IPS.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분출을 오랜만에 했죠. 그쵸. 거래가 지금 폭증을 했는데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도 강하게 지금 뭐 잊혀진 보석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는 뭐 생각보다 세게는 안 부른 것 같습니다. 48,000원 정도 불렀는데 일단 거래가 터지면서 관심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고 그동안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서 조금 소외됐던 원익 IP에 대해서 아니 네. IPS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보이고요. 오늘 한 1.3% 상승하고 있지만 쉬었다가 다시 한번 언제든지 더 튈 수 있는 네네. 목표가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 회사가 이제 ALD 관련돼서 이게 어디냐면 사실은 프런트 엔드 공부 장비인데 이게 앞에 전공정단에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어떻게 보면 디램 시장이 워낙 안 좋았죠. 네네.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이게 밀려 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건 이 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HBM 쪽으로도 이게 충분히 더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또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HBM 관련된 기회를 계속 탐색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한미반도체 같이 시세를 또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전히 이제 뭐 PCVD라고 해서 이게 또 TSV 관련된 공정을 이제 형성하기 위한 그런 공정인데 이 공정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의 강자 원익 IPS를 이제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익 IPS까지 뭐 지난주에 급등이 나오면서 한번 시세 분출이 되긴 했는데 차트 조금 더 길게 보면 여전히 뭐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뭐 작년이나 더 높은 고점 59,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으니까 시세 흐름 잘 봅니다. HBM으로 또 엮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니까요. 한번 계속 모니터링 해보고 이슈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또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